자 첫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선생님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신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박은식이 되죠. 또 하나의 저서 해가지고 한국 통사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임정의 2대 대통령이었다. 일제 침략과 탄압에 맞선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한국인의 긍정적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은식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골라주면 되죠. 일본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하면 30년대가 되겠습니다.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진다가 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병도와 손진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조선사 편수회나 조선사라는 것 자체가 신일사학과 관련이 있고요. 4번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 백남운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죠. 5번 한국통사를 저술하고 민족주의사학의 기초를 닦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친무장은 가가 조선총독부를 마주하지 않겠다며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님의 침목 등을 지은 가는 그건 누구예요? 한 용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용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면 되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우리 마을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화 학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1931년에서 1942년 조선학회 사건으로 강제 예산될 때까지 30년대 그리고 40년대 초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은 중단이 됐다가 광복 이후에 재개가 되죠. 이번 유족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을 제창했다. 양명화 가고 더해 가지고 반응식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여 불교 개혁 운동에 앞장섰다. 이게 뭐오른 선지가 될 텐데요? 뭐 한영훈에 대한 불교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풀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진단어키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병도나 손진태에 대한 반복되는 선지고요. 5번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다면 신체호에 대한 설명이죠. 진단어키 자체는 이제 1934년에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를 봅니다. 다음 자료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주세요. 어린 사람을 가까이하고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나쁜 구경을 시켜 주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세요. 천도교 소년회에 대한 설명이죠.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린 플러스 존칭인 이를 붙여가지고 어린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1922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날이 제정된 해가 돼요. 1922년. 그래서 천도교 소년에 회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일본 잡지 근우를 발간하였다. 1927년에 근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다. 이번 김기전, 방경환 등이 주도하였다. 김기전이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방경환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한번 발명학회와 과학보명보급회를 창립하였다. 뭐 김용관이나 박길룡 같은 사람들이 발명학회를 만들었다고 라 하는데 중요도가 하는 거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발명학회는 뭐 1932년에서 3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3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좀 못된다. 4번 가게 하나를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한는거음에서 선지를 가지고 단어를 고쳐서 장난치지는 않는데 여기는 좀 섞여 있습니다. 가게 하나를 제정했다 한다면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되는데 이때 이제 한글은 잡지 한글이 되죠. 기관지인 한글을 만들었다 한다면 1931년 이후에 조선어 학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우태자 해가지고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밑줄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신문. 일본에 세워진 기억과 화해비. 일본 교토 우지시에서 그를 기리는 기억과 화해비가 세워졌다. 북한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에 유학 중 반일운동 혐의로 체포되었다. 윤동주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이런 인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것 정도에서 추출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붙여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반복도가 뭐 그렇게 높지도 못해요 그래서 윤동주에 대한 설명을 뭐 몰랐다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정도만 외우고 넘어갑니다 반복이 되더라도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1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이 있다 이게 윤동주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몰랐다 몰랐으면 지금 외우면 돼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번 조선어 학회를 창립하여 한글을 연구하였다 뭐 최현배나 이윤재 같은 인물들인데요. 조선어 학회 자체가 이제 20년대에 1921년에 세워진 조선어 연구회에서 개칭이 된거죠. 1931년에 그래서 인물들도 조선어 연구회의 인물들이 그대로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3번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1926년에 나운규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일제 침략과정을 조술한 한국통사를 조술하였다. 박은식에 대한 반복되는 선지가 되죠. 5번 카프를 조직하여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였다. 카프하면 뭐 신경향파라고 해가지고 1925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카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카프하면 1920년대 중반에 해당한다 정도로 외우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다음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던 당시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진은 나 운규 감독 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의 장면과 제작진의 모습이다.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다. 나운규의 아리랑이 되죠. 1926년. 연도하고 제목, 그리고 나온규라는 인물의 이름까지 뭐 반복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식민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였다. 당시에 볼수 있는 모습이니까 1920년대 중반 이후를 골라주면 되죠. 1번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신경향파 카프 하면은 연도까지 외워둡니다. 1925년, 20년대. 그래서 뭐 정답이 될 테고요. 2번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을 관람하는 학제 하면은 1908년에 한일합방 이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교사 유경공원도 1886년이 되죠. 최초의 관립학교가 되어 4번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 직원 전차 최초의 전차 은하철도 999를 생각하자. 1899년 최초의 철도도 1899년이죠. 인천에서 서울까지 경인선 같은 해라고 했습니다. 5번 송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올림픽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훈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죠. 30년대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